네, 안녕하십니까. 비스 모터스쿨 여러분들, 가데리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 이제 뭐 레이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중대형 세단도 올려드렸는데, 오늘 준비한 차량은 승합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패밀리 차량의 최고죠. 저희가 항상 이렇게 뭐 이런 카니발 소개시켜드릴 때는 패밀리 세단 중에 최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말만큼 좋은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패밀리 차량으로는 정말 극강의 차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고 있고요. 해당 차량은 카니발 R입니다. 카니발 R이기 때문에 2.2 엔진, R엔진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랜드, GLX 최고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비, 후방 카메라 정품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의 성능 상태 완벽합니다. 완전 무사고에 하부의 누유조차 단 한 방울조차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관리 상태는 정말로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 2010년 8월 등록한 10년식이고요. 17만 8천 킬로미터를 주행했습니다. 연식에 맞게 거의 다 주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만 킬로가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중고차 보증법에도 보증이 되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고차 보증법도 상당히 많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 걱정이 없는 게 완전 무사고에 하부에 누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 고장날 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연식과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금액까지도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정말 좋은 차량이니까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차량의 장점을 또 말씀을 드리면, 썬루프도 있고요. GLX 최고급형 썬루프도 있고요. 타이어 송호품, 저는 요즘에 타이어 송호품 굉장히 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타이어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이 외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판에 보시면 앞 라이트부터 앞 범퍼 지금 잔 스크래치조차 제가 찾을 수도 없고요. 약간의 백화 현상은 조금씩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벗겨야 되거나 그런 부위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또 인기가 있는 진주펄, 진주 색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이어, 와 역시나 그냥 정말 좋습니다. 타이어 상태 정말 좋고요. 휠 컨디션은 정말 잔 스크래치만 있습니다. 사이드 리피터 미러 파손은 없고요. 전체적인 도어 컨디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맨 앞쪽 운전석 쪽에 문콕이 한 두 곳 정도 정확하게 보입니다. 요거는 확인해서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슬라이딩 도어부터 휀다까지 이쪽 부분은 큰 문제나 그리고 찌그러져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뒤쪽에 타이어까지 역시나 완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쪽 컨디션은 운전석 앞쪽에만 문콕 한 두 곳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으로 넘어서 보여드리면 썬팅지 완벽하고요. 뒤쪽으로 후방 카메라 감지기 정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뒷자리도 보여드리면 지금 이 차량 11인승으로 되어 있고요. 뒤쪽에 약간의 좀 오염물은 조금 묻어 있습니다. 요거 맨 뒷자리의 의자 같은 경우는 종합검사 때문에 많이들 필요하시는 시트지만, 이 차량은 뭐 종합검사 받으신 후에 뒷자리 시트는 탈거해서 집에 보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뭐 천장부터 상태 봤었을 때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발판 매트,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일 매트가 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푹신푹신한 코일 매트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렁크도 역시나 깨끗합니다. 반대편 넘어와서 운전석 좀 보여드리면, 지금 조금씩의 문콕은 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약간의 문콕은 조금씩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연식이 조금 있다 보니까, 10년이 지난 모델이다 보니 약간의 문콕식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 시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쪽 보시면 전체적으로 양호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트 컨디션도 상당히 좋다. 뒤쪽까지도 3열까지도 완벽한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까지 좀 확인해드리면, 운전석에 시트도 전혀 찢어져 있거나 그런 부위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상당히 깨끗하고 양호한 모습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운전석에 한번 타서 기능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운전석에 탑승했고요. 차량의 키는 지금 리모컨 한 개와 스페어 키까지 있는 차 키 두 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동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일괄적으로 굉장히 잘 걸리고요. 실키로 수가 17만 8천 427km 주행했습니다. 경고등 일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속도에 리밋도 없습니다. 속도 제한 속도 리밋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창문들 역시나 이상이 없고요. 전동 접이도 역시 이상 없습니다.
전체적인 뭐 제가 기능들 쪽으로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역시나 없습니다. 해당 차량은 항상 깔끔한 차량들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JBL 사운드가 또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네요. JBL 사운드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밑에 쪽으로 정품 내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품 내비는 사용하셔도 되지만 핸드폰 쓰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터치감이나 이런 거는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방 카메라도 네, 역시나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미션 상태도 이 카니발 같은 경우 또 꿀렁임이나 미션에 튕김이 많은 차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 역시 오늘도 잘 선택하고 잘 영상에 또 다 찍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션 상태까지도 준수한 컨디션을 잘 가지고 있고요. 뒤쪽으로 당연히 오토 라이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 라이트부터 뭐 와이퍼도 역시나 이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또 에어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에어컨 틀었을 때도 에어컨디셔너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에어컨 전혀 문제 없고요. 히터 또한 일절 문제 없습니다. 에어컨 좀 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쪽으로 보시면 앞뒤 블랙박스 투 채널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한번 보시면 썬루프, 야 썬루프까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패밀리 차량 이 아이들이 또 썬루프 좋아하죠. 썬루프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구독자분도 이 차량 구매하시는 분이 흡연을 하신다고 하시면 고속주행할 때 이 썬루프만 살짝 위쪽으로만 열어서 이렇게 위쪽으로만 열어서 흡연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렇게 용이하게 편의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썬루프 작동 상태도 일절 문제 없고요. 전체적인 컨디션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외판에는 약간의 문콕은 있었지만 실내 컨디션도 완벽하기 때문에 크게 말씀드릴 부분 없고요. 담배 흡연의 흔적이나 그런 부위도 일절 없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도 잘 탑재가 되어 있고요. 라디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도 들으셨겠지만 역시나 라디오도 문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내 등도 LED로 이렇게 또 바꿔놓으셨네요. LED로 진작에 켤 걸 그랬네요. 바보 같은 것 같습니다. 그쵸? 진작에 켜놓고 좀 할 걸 그랬습니다. 이제 나가셔서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실 건데 역시나 이 차량도 만족하실 겁니다. 가시죠. 네, 엔진 룸 열었고요. 소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소리 들으셨겠지만 이 카니발 차량은 경유 차량이죠. 경유 차량이지만 그렇게 진동이 세게 온다거나 소음이 크지 않습니다. 벨트 소리도 정상적으로 잘 들리고 있고요. 벨트에 뭐 긁히는 소리나 실린더 긁는 소리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진 미션 상태 정말 좋고요. 옵션까지 완벽한 모습을 또 보셨죠. 해당 차량 금액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시죠. 해당 차량의 금액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540만 원에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랜드 카니발 R 필요하신 분들 분명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맨날 은색과 뭐 하늘색 이런 거 소개시켜드렸는데 해당 차량 진주색입니다. 가장 또 인기가 있는 진주색이기 때문에 빠른 문의 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고요. 해당 차량 마음에 드신 분들 빠르게 전화 주시면 전국 탁송부터 전액 칼부 전부 다 저희가 원하시는 대로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스모터스 가정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